백현배틀 2014 안녕하세요. 아나골 조수란입니다. 이번 경기도 해설을 위해 도기현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오늘 28배틀 대한연합팀과 대전 유성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팀 오늘 감독님, 매니저님, 선수들까지 다 합해서 10명이 나와주셨어요. 예. 오늘 꼭 이기겠다는 거죠. 대한연합팀은 3개월의 공백기를 끝내고 드디어 오세준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빠졌던 구성호 선수도 이번 주에 합류를 하면서 오늘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경기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두 팀 다 4전 1승 3패 똑같이 동률이에요. 근데 둘 다 이제 예선 탈락은 확정이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전 유성이 정말 10명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끝까지 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또 감독님의 의지가 보이고, 역시 그 대학 연합의 에이스인 오세준 선수, 예, 저번에 용인드롭도 승리를 이끌었던 그 주역인데 오세준 선수, 또 구성무 선수까지 모든 선수가 나오면서 비록 양 팀 다 예선 탈락은 확정이 됐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좋고요. 두 팀 다 뭐 경기력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팀이 이길지 아마 끝까지 5대5까지 가는 막상막하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막상막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경기 뭐 승부와 관련 없이 내년을 바라보고 치르는 경기라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결코 그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28배틀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자! 발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상대방을 밀어서 넘어뜨리며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아, 돌려. 위에 찼다. 그렇지. 야, 돌려. 올라가. 집중. 집중하고. 네, 경기 종료 1분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조금씩 재미없어질 때는 까라 까라고 외치시면 진짜 깝니다. 까라 까! 가게 올리라! 네, 30초 남았습니다. 이대로 승부를 내지 못하면 두 선수 모두 패야 됩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경기 종료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심판에 네, 두 팀 다 졌습니다. 무승부입니다. 그래, 발 좋아.
아르바 좋대. 그렇지. 좋대. 기다려. 좋아. 대형이 잡네. 멋있다. 와, 아파. 이 맷집을 보여줘. 내 앞에 잠깐만. 발차지마. 우리 이제 촛대 날려줘. 촛대는 우리가 한 소리다. 대원아 촛대 날려줘. 아프다. 촛대도 잡아. 아프다. 발기 하나. 그렇지. 경남은 낙이다. 대원아 발기네. 대원아 촛대 까줘. 대원아. 그렇지. 대원아 그것도 잡히는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어, 리듬이야. 니 리듬이야. 네 맘대로 해봐. 니 맘대로 해봐. 저거 그냥. 맘대로 해봐. 나이스. 걸어. 발이 걸어야 돼. 상대. 그렇지. 맞아. 누가. 여라 너 아래 발질을 보여. 너. 그렇지. 야 걸어. 네, 양팀 4대 2로 대전 유성이 이기고 있습니다. 미끼 발 조심하고. 네. 전해도 키. 그렇지. 그렇지. 형이도 발전이 강한 것 같아요. 구성우 선수 대학연합의 에이스 선수 중 한 명인데 한 명인데요. 그렇지. 운영 화이팅. 공을 맞아주지 마. 화이팅. 발바. 맞아. 형 급하게 한 말씀 하세요. 천천히 가세요. 야 누군가 뭐 보고 와라. 안 돼. 네, 냉렬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돌면서 손 돌리세요. 형도 좋대. 들어오면 반대로 땅. 위로 잘 나온다, 위로 잘 나온다. 천천히. 아니야. 너무 커. 야, 체력 빠진다. 상대방 체력 빠진다. 천천히. 힘 세네요. 아니야 붙지마. 기다렸다가 손 봐봐.
구성무 선수가 보기보다 굉장히 단단해요. 아, 기다려. 파이팅! 손 밟아! 손 밟아! 나이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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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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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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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있게 조금 저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하게도 오세훈 선수가 네, 양 팀의 각각 마지막 선수들입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지화자라고 불러줍니다. 나이스 조용이다. 눈발에 입과 두 선수 양팀의 거의 에이스급인 선수이기 때문에요. 두 팀의 자존심도 걸려있고 아주 신중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짬밥이다 짬밥.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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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오늘 대전 유성 승리의 주역입니다. 김종률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률 선수. 안녕하세요. 오늘 이기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뭐 마지막 예선이었잖아요. 네.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너무 처음부터 3패를 당하는 바람에 결승에 네. 못 나가게 돼서 그건 많이 아쉽고요. 그만큼 더 운동을 해서 내년에 네. 더 잘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이제 경기 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죠? 사실 오늘은 내년에 이제 뛸 네.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 위주로 뛰었기,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그냥 연습 삼아서 네. 이제 경험을 쌓자 이런 마음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네. 뭐 가볍게 뛰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대전 유성 파이팅. 네, 대전 유성 저랑 같이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대전 유성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 돌아오셨습니다. 대학연합의 오세준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준. 안녕하세요. 선수. 오래간만이에요.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한 세 달 정도 네. 된 것 같은데.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첫 경기에 좋은 모습 예, 보여드려서 많은 기대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네. 이제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바람에 네. 이제 장기간 쉬게 되었고
사실 지금 오늘 나온 경기도 사람 수가 부족해서 네. 이제 부상 중에도 나온 거라서 좀 네.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남고요. 좋은 네. 모습 못 보여드려서 많이 죄송합니다. 네, 내년에 오세준 선수 더 뼈 건강을 건강하게 해서 오셔야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어떤 모습으로 임해주실지 각오 미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외대 학생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러시아로 교환학생을 네.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2015 태권 배틀은 아주 성대하게 열린다고 하는데 참가는 못할 것 같고 2016년도에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1년 동안 함께 고생해준 대학연합팀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천연 출전인 대학연합 그 팀 선수들 제가 그래도 대표라고 제 말 따라준 거 정말 고맙고 이제 항상 좀 드라마틱한 경기가 많았습니다. EBF도 그렇고 용인대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끝까지 이제 따라왔는데 예, 근성으로 끝까지 예, 열심히 해서 다음엔 더 좋은 모습으로 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엎치락 뒤치락했던 제28배틀 대전본부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대전본부팀 처음에 박규호 선수 나와서 선전해 주었고요. 마지막에 김종률 선수 나와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연합팀에선 구성모 선수, 오세우준 선수 나와서 열심히 해줬지만 아쉽게도 졌네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회장님? 예, 뭐 마지막까지 예선 탈락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네. 다해서 끝까지 경기를 펼치는 모습 아주 좋았고요. 특히 우리 대학연합팀 구성모, 오세준 선수 안 나왔던 선수들이 나와서 네. 아주 경기 잘했습니다. 특히 오세준 선수 마지막에 나와서 좋은 활약 보여줬는데요. 이 선수가 계속 경기를 뛰었더라면 좀 경기력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기대해볼 수 있었는데 네. 역시 3개월의 공백이 컸죠. 그래서 오세준 선수 패함으로써 지금 우리 김정윤 선수의 멋진 승리로 지금 네. 판마감했습니다. 어쨌든 양팀 다 좋은 경기했고요. 대학연합팀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대학이 여러 개가 합친 것보다는 내년에는 좀 각 대학이 네. 팀을 잘 짜서 네. 각 대학의 이름을 걸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대전 유성은 지금 매번 이렇게 멀리 지방에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예선 통과가 힘든데 네. 내년에는 좀 더 전력 잘 갖춰서 부디 한번 예선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경기 정말 승부를 떠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두 팀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경기였습니다. 내년에는 꼭 예선 통과를 바라면서요. 28배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